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꼭 5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인들의 시선은 강원도 평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올림픽 봄 조성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도내는 물론 이 시각 현재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G-500 카운트다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7시 50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을 상징하는 오후 8시 18분부터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점등 퍼포먼스와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곳 서울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도 G-500 기념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정선 등에서도 범도민적 봄조성을 위한 스마일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늘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포토존과 동계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올림픽 붕업의 걸림돌이 됐던 올림픽 명칭 사용 문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500일 동안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통한 대회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G-500 카운트다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